갈수록 불을 좀 달래가면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타버리겠죠. 거의 지금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만큼 아주 제가 수동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학교 받으실 때 그라인더에서 콩을 담아두는 부분이 뭐예요? 여기요? 똑같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리트닝이 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커. 그리고 이거를 살짝 펴서 돌려서 볼까요? 샘플봉이라고 해요. 샘플봉.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쿨러 팬이 있어요. 이렇게 쿨링을 하는 쿨러 팬이. 그리고 이 바디를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2층에 진짜 정통적인 그 로스터기 마시는 동그랗게 생긴 뭐라고 그러죠? 드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120g이 맥스예요. 그 아이는 5kg 로스터예요. 쟤는 15kg 로스터예요. 하는 그 캐파시티를 정해주는 게 이 드럼의 사이즈예요. 얘는 120g의 캐파시티. 전체가 120g. 네, 그러니까 최대치. 그럼 이하는 넣어도 상관없고요. 이만? 지금 돌아가고 안에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 아이의 사이즈, 이 전체가 이 안에 돌아가고 보시면 RPM이 있어요. 드럼은 그냥 정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팬처럼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RPM이 있는 드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전자여서 이걸로만 조정을 하는데 이게 열량도 조정할 수 있고 팬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설정은 디벨로먼트 타임을 2분 30초로 했어요. 이 디벨로먼트 타임에 대한 개념은 인턴 때 제가 이제 인턴 이후에 이제 시작하면 되죠. 시작할게요. 파워가 100에서 시작을 했어요. 파워가 얘는 계속 바뀌죠? 그렇지? 이것만 보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3분이었을 때 몇 분인지. 그리고 지금 온도 여기 체크가 240밖에 안 되네요. 그죠? 불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지금 로스팅 프로파일. 드랍을 할게요. 화력을 줄이지 않고만 첫 번째 배치. 익숙하지 않나요? 재볼게요. 저 지워야 되는데. 저 100g이 80g이 됐고요. 얘는 그러면 20g의 로스율이 생겼어요. 그래서 20 나누기 100을 하시면 돼요. 결과물이 저번 주는 5kg 로스터에 1kg만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다음 넥스트 이벤트 퍼스트 프랩도 뜨네요. 자, 볼게요.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좀 더 빠르죠. 첫 번째 매치보다. 지금이 옐로우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브라운 상태예요. 옐로우나. 로스율이 다르죠. 88점. 거의 89라고 계산해도